안녕하십니까. 1도TV의 1도 백철이에요. 야, 오늘은 영하 7도인데, 야, 춥지가 않아. 하나도 안 추워. 야, 벗고 다니고 싶은데요. 창피해, 이거. 자, 우리 저번에 능성어 먹었지? 좀 늠름해진 것 같아요. 그럼 아재 개그 좀 하지 마. 아재 개그, 첫눈 방송! 오늘은 능성어 말고, 네. 또 어떤 맛있는 게 있을지 좀 궁금하고만. 오랜만에 킹크랩을 한번 먹어볼게. 또? 야, 갑각류? 그래? 일단 보자고. 노란기는 정해놓으면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정하자고. 여러분, 같이 가시죠. 고고고! 우와, 여기 봐봐. 뭐지? 능성어인가? 형, 이거 능성어인가요? 네. 아, 능성어 가격이 어떻게 해요? 42,000원이요. 42,000원이요? 혹시 오늘 방어는 어떻게 해요? 방어는 25,000원. 아, 25,000원이요? 방어는 25,000원? 오. 이거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생선인 거 알지, 금태? 네. 아직 안 죽을 거니까 지금 먹지 말자. 이거 얼마예요, 키로에? 3만 원이요. 아, 한 마리 3만 원이요? 네. 이 정도 사이즈 3만 원이면은. 맛있겠다. 지금 싼 거야, 진짜. 그래요? 이 정도 크게 3만 원이면 싼 거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루묵은 혹시 어떻게 해요? 38,000원. 한 박스에 38,000원이요? 네, 40마리. 혹시 물메기? 물메기 32,000원. 아, 물메기 한 박스 32,000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먹어요, 물메기? 이거 물메기 탕인 것 같은데. 지리. 지리탕, 이거 주문진인가 거기 같은데 앞에 가면은 진짜 맛있더라고. 와, 얘는 크다. 32,000원인데, 큰 거 3마리 32,000원, 작은 거 4마리 32,000원. 고맙습니다. 펀치봐. 이 정도면은 선도가 좋은 거 아니야? 장난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인천 여러분, 이거 선도 좋죠. 와, 이거 얼마일까? 한치는 어떻게 해요? 한치 75,000원이요? 아, 이 안에 몇 마리인 거예요? 총 20마리인가? 20마리? 아, 20마리 75,000원. 이야, 이거 대포한치래, 대포한치. 대포한치. 얼마 전에 입질이 치형님이 나와서 알려주셨거든? 야, 이 문어는 오늘 엄청 크다. 그치? 사장님, 이런 대포한치는 어떻게 해요? 키로의 가격이? 키로에 2만 원이요? 이게 키로에 2만 원이에요, 대포한치. 2만 원? 근데 이게 지금 11kg니까 22만 원이네. 안녕하세요. 도루묵이요? 오늘 어떻게 해요? 15,000원 뿐이야, 한 박. 아, 도루묵 한 박스 15,000원? 1만 원 씨알이 좀 이거다. 선도가 좋네. 네. 병은 어떻게 해요? 아, 병어도 싸. 16,000원. 한 박스 16,000원. 근데 이게 횟감이 돼요? 이게 횟감이야, 성주. 나 원래 2만 원씩 나왔던 건데 오늘 16,000원. 아, 이게 16,000원이에요. 16,000원. 싸죠. 각자 어떻게 해요, 오늘은? 아, 22,000원만 해서. 22,000원? 어. 안녕하세요, 형님. 숭어 오늘 어떻게 해요? 어제 숭어 7,000원이요. 7,000원이요? 어제 숭어 7,000원. 오히려 지금 쭈꾸미를 더 쳐주는 사람들도 있어. 알이 많이 있진 않거든? 네. 근데 알이 없는 대신 살이 맛있다 그러더라고. 자, 쭈꾸미는 오늘 어떻게 해요? 키로에 15,000원이요. 키로에 15,000원이요? 쭈꾸미 키로에 15,000원. 쭈꾸마! 오늘 쭈꾸미 어때? 쭈꾸미라면. 쭈꾸미도 괜찮겠다, 그지? 쭈꾸미는 낚시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 너 낚시 못하잖아. 너 100, 뭐 10얼마씩 내고 가서 4마리 잡아왔잖아. 안녕하세요. 누구야? 자연산 광어. 자연산 광어다, 오. 예약 받으신 거예요? 예. 자연산 광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3만 1,000원. 자연산 광어 31,000원. 안녕하세요. 오늘 우럭 있네? 자연산 우럭이. 자연산 우럭이요? 네. 이런 거는 개우럭은 아니죠? 개우럭 치고는 조금 작은 거죠? 요즘 사이즈가 많이 큰 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어저께 사이즈 큰 거 산 게 1.3짜리 그런 거 샀었는데 요거는 너무 빠지고 요거는 한번 달아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우럭 먹으려다가 여기서 능성어 먹었잖아. 그러게요. 네. 1kg 정도 돼요, 이 정도 사이즈가? 키로당 한가 어떻게 해요, 오늘은? 18,000원이요. 아, 18,000원? 이것도 괜찮겠다. 네. 오늘 저기 후보 중에 하나. 네. 오늘 참돔은 12,000원이에요? 네, 일본산 그거. 일본산 대돔이 12,000원. 오, 이거는 자연산 광어인가? 이거는 뭐예요? 자연산 광어예요? 네, 자연산 광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키로에 16,000원. 키로에 16,000원? 네. 좀 작은 사이즈라서 가격이 좋은가? 상처도 좀 있고. 상처가 좀 있고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땐 이게 최고인 거지. 그죠. 가성비. 상처가 없어요, 사례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이거 또 다른 데 갔다 오면 또 사라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킹크랩 한번 보고 와야지, 그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다. 그러게요. 일반인들이. 옛날에 이게 진짜 한적했는데. 지금부터 불티게임을 시작하죠. 여기 상태 좋은 거 있어. 안녕하세요. 야, 오늘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단가가 떨어졌어요. 어, 그래요? 네. 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다 절지. 43,000원. 네. 43,000원? 어. 이거는요? 선어? 살아있는데. 아, 살아있는. 가져왔어요. 43,000원짜리야. 어, 살아있는 게 43,000원이네. 다리 하나 없는 거. 어. 여기서 이 안에가 살이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맛있어. 오늘 상태 좋은 거. 다리 하나 없는 거 43,000원. 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선어가 더 좋은 거 있거든. 선어 가격 어떻게 해요? 53,000원. 53,000원짜리요? 오. 요건 4만원짜리? 요건 4만원? 오, 살은 다 좋다. 여기 마디가 이게 튀어나왔잖아. 이러면 살이 좀 많은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막어봐야 알아? 음악으로 관계없어. 살을 만져봐야지. 와, 여기 살아있는 거, 제짝 있는 거 다 있다. 이거 네. 비싸겠다, 근데. 그죠? 요즘에. 안녕하세요. 예? 45,000원. 45,000원? 네. 어. 3만원 주세요. 다리가 다 있는데도 이거는 45,000원이네. 요. 키로에 3만원입니다. 이건 냉동인가요? 아니요, 선어요. 선어요? 네. 키로에 3만원이요? 네. 어. 키로에 3만원. 어, 냉동이 떠요. 네, 이건 냉동. 냉동, 와. 냉동 사, 냉동 먹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냉동 항상 고민이야, 그지? 키 선어가 얼마였지? 이게 얼마랬죠? 키로에 3만원이요? 3만원. 이거는요, 냉동은 어떻게 해요? 22,000원. 키로에 22,000원? 또, 이것도 다, 냉동이라도 단가가 다른가 봐요. 전에는 2만원이었다가, 뭐. 매일매일 달라요. 여철아. 아, 고민이네. 고민이다. 오늘 보니까 자연산 우럭 1kg짜리. 네. 자연산 광어. 광어. 아니, 활킹크랩이나 선어킹크랩, 냉동킹크랩. 어. 네 종류가 있어. 네. 아. 야, 내가 봐도 고민이다, 이거. 선어킹크랩이랑, 선어킹크랩이랑 냉동킹크랩 한번 비교해볼까? 너무 좋아요. 좋아? 킹크랩. 이거 킹크랩? 킹크랩이 네. 다 좋지. 근데 너 네. 냉동킹크랩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요? 근데 이게 일촌님들이랑 많이 네.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 오, 저도 그다음, 궁금해요. 그래? 오늘 킹크랩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야. 킹크랩. 자, 오케이. 대체 이 중에 네. 비교해야 되니까 좀 작은 걸로 하나 하자. 근데 일단 활성도가 좋으니까 다 좋아 보이긴 한다. 이 정도. 조각국 가서 하나 생겼는데 하나도 없어. 네. 다리 두 개 떨어졌어, 그지? 얘는 어때요? 얘 너무 커서. 아. 아, 우리 두 개 사야 되잖아. 왜 할까요? 이걸로 할까?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물 계속 털어, 물 털어. 손가락 한번 넣어봐, 손가락. 이거 킹크랩 얼마였죠? 어? 4만 얼마였죠? 43,000원. 아우, 아우, 아파. 1.7. 1.7. 네, 주세요. 어? 주세요. 살아있는 거 요즘에 6, 7만 원씩 하는데. 저 싸게 사면 저 주보도 저 5만 원, 6만 원에 5만 원 줬다. 1.7 곱하기 43,000원. 43,000원. 73,000. 73,000원. 어, 100원 까주시는 거예요? 100원은 서비스. 저희 냉동 이거 킹크랩 중에 어, 냉동 킹크랩 혹시 어떻게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이거? 예. 몰라요. 그냥 작업한 거죠. 그냥 냄새. 냉동이라 냄새 맡을 수도 없어. 사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살 수 있어요? 하나 예. 1kg도 안 되는데 계신데 1kg도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1kg 될 것 같은데 한 덩어리? 1kg 다리 하나 넣어서 맞춰라 그럼. 1kg에 맞춰야 된다. 1kg. 아, 22,000원. 비교 체험. 극과 극.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파이킹크랩 다리 두 개 빠진 거가 키로에 43,000원. 43,000원. 어, 요즘에 다리 다 붙은 거, 온전하게 붙은 것도 60만원씩 하거든요. 어. 다리 두 개 빠지고 상태 좋은 거 43,000원에 한 마리 샀고요. 냉동 킹크랩. 22,000원. 냉동 킹크랩 22,000원. 그리고 어, 좀 잘린 걸로. 이게 냉동 킹크랩이 온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잘린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 냉동 어떤 맛일 거예요? 냉동 솔직히 불안해. 그래요? 아, 저 궁금하다.